네, 안녕하세요. 류목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탁이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현재 무교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는 좌탁의 도면을 그린 이유는 고등학교 친구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이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어릴 때그 친구의 이미지와 목사의 이미지가 매치가 잘안 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저도 뭔가 복을 받고 싶어서인지 그냥 하나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좌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좌탁을 보시면 딱 느낌이 우리나라 전통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근본이 한옥 목수이다 보니 그 기술을 살려서 못 하나 안 들어가고 전부 전통 짜맞춤으로 좌탁의 도면을 그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좌탁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좌탁이 전부 짜맞춤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말 손이 많이 가서 힘겨운 시간이 될것 같지만은 그만큼 다 만들고 나면 엄청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탁 이름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기도 좌탁? 성경 좌탁?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우리 르묵수 구독자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탁이 어떻게 짜맞춰지는지 부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흐차! 먼저 양 사이드에 한옥 창호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전부 짜맞춤으로 한게 보일 텐데요. 부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과 도리가 주목장으로 짜맞춰집니다. 그리고 기둥에 이렇게 다 홈이 파져 있어서 창살이 결구가 될 겁니다. 저쪽 부분도 이렇게 결구가 됩니다. 이거 맨 밑에 있는 임방지인데요. 임방지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 임방지입니다. 긴 임방지 같은 경우에는 주먹장 및 반턱 맞춤입니다. 이렇게 긴 임방지가 이어져서 밑에 하단을 쫙 잡고 있을 겁니다. 긴 임방지와 긴 도리입니다. 긴 임방지와 긴 도리 같은 경우에는 주먹장으로 짜맞춰지면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짜맞춰지냐, 옆에서 짜맞춰지냐에 따라서 주먹장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주먹장이지만 옆으로 주먹장이 놔져 있고, 긴 도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면 이 위에서 아래로 짜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구조를 보면 임방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짜맞춰지고, 도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짜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판입니다. 청판은 위아래 뒷면 이렇게 쫙 깔릴 겁니다. 청판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옥 마루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촉을 내서 깔끔하게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윗면이고 이 부분은 뒷면입니다. 합판이 아니라 전부 원목으로 사용해서 짜맞춤으로 결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한번 디자인해보고 가장 보기 좋은, 제 눈에 그냥 가장 보기 좋은, 나머지는 전부 다 못이 안 들어가고 짜맞춤으로 다이 결구가 되고 조립이 되는데 십자가만 못을 박아서 결속을 시켜줄 겁니다. 약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의미도 있죠. 구독, 좋아요, 흑차! 네, 안녕하세요. 류목수입니다. 디자인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 문짝을 문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문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짝처럼 보이는 이 옆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먼저 요 부재를 잘라주고, 그다음에 요 창살 부재. 창살 부재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살 부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일단은 옆면 부재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부재들을 전부 조립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나온 것 같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꼭 한옥 문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을 살려서 옆면을 만들었습니다. 옆면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창살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봤듯이 전부 불질을 해서 다 태웠습니다. 태우고 다시 사포질하고 한 번 더 태우고 총 두 번 태우고 바니쉬를 발라줬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하러 가보시죠. 흑차!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 창살은 항상 만들면서 만들 때는 정말 힘든데 만들고 나면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창살을 하는 이유가 너무 이쁩니다. 보면 개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보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들 때는 참 힘듭니다. 어쨌든 이거 뭐 옛날 창호 같은 이 느낌의 두 개의 창호를 이어줄 가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죠. 흑차!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This really happened here.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yours. 이상 류목수였습니다. 자.